아셨죠? 네! 나와라! 가인아 좀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가인아! 가인이가 네 친구냐? 나와라, 가인아!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나와라, 가인아, 나와라! 이 새끼가 나오나 쪽팔려서. 언니, 한번 해봐. 나와라, 가인아! 너 혼자 얼마나 쪽팔리냐? 같이 그냥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게 한 개다. 너 나와라. 차리야. 자 내자 제 고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현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유 즐거우신가요? 즐겁죠? 네.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작에 한 달 전에 왔어야 돼. 근데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멋지게 하고 나오려고 고향을 찾으려고 했다가 자 이제 막판 3일 금토일 여러분들 그래도 인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모쪼록 저단간 어쩌단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달리도 세상에 이거 목에 매는 스카프를 갖다 또 하게 됐더니 고맙습니다. 나는 저런 남자 없어. 세상에 따로 왔다 아까 언니 고맙습니다. 머리 옆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근데 나 여자를 꽂아주면 안 돼? 싫어? 왜? 안 돼? 아 이런 말 주시면서 그럼 내 저다 밑에다 까래. 난 잘 모르네. 놈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난 그렇게 그냥 끝없이 깔아버렸어. 아휴 세상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진짜 여기 분들이 아니세요. 뭘 타고 왔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매장에서 고향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신청곡은 안 받아요. 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청곡을 받으니까 이걸 모르는 분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몰라. 나도 한 4만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나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분위기 있는 노래 딱 해버리면 또 다 가버릴 거잖아. 그치? 내가 그 딱 보니까 우리 여기 공연단 우리 부마님들이 저기를 안 해요. 물건을 안 파시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배웠어요. 안 팔기로.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신나게 놀면 되지. 노래하고 싶어? 미치겠어? 좀 기다려. 내가 야간에 야간조하고 같이 돌아올게. 나는 주간조야. 그래서 이따가 야간조 막 반짝반짝한 옷 입고 봉춤 추는 시간 분이 나와요. 봉이 많잖아. 이 봉을 막 올라다니면서 추시는 분 계셔. 그 쇼까지 여러분들 다 보여드린 거야. 왜? 조용히 좀 해.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밖에 비와? 어쩌수까? 오늘 최고시오. 비 오니까. 요즘에 산성비예요. 비 맞으면 머리 빠집니다. 갈 데 없어요.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가인이가 노래 한 곡 더 신나게 가고 자 여러분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리고 나 혼자 치면 힘드니까 난타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냥 대한민국 최고 품받은 분들이 치시는 난타입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차렷. 그 형태 쇼쇼쇼 그 형태
바람이 맞으면 머리 다 빠진다. 아니, 좋아, 아니. 아이, 좋아라. 경상도 보정. 경상도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해물파전, 고추장, 도토리묵, 홀메기무침, 그 다음에 장터국밥, 예장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시장하시면 여기서 밥도 먹고, 또 음료수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보면서 우리도 좀 구경도 마시고,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경상도에서 오신 분 안 계셔? 자, 그러면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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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그럼 경상도잖아. 언니는? 오빠! 우리 엄마! 이 분위기에 내가 지금 우리 엄마 해야 돼. 아, 해야지, 해야지. 아이고, 세상에. 누구의 우리 엄마? 진성씨의 우리 엄마? 진성씨의? 아유, 해야지, 해야지. 언니 여기다 넣어줘. 고마워요. 뭐 안 할 수도 잘하면 또 준대. 우리 엄마. 김선수의 우리 엄마. 어? 어우, 왜 그러세요? 오빠. 고맙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어? 알았습니다. 네. 자, 진성씨의 우리 엄마. 자, 숨 한번 쳐볼 거야? 전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갑니다. 무병장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어 중국산이 여자께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재혼하실 분들만 있네. 그러니까 재혼해야 돼? 부킹 시켜줄까 오늘? 12시까지? 네! 잘 먹어요 오늘? 그래 그래 좋다. 이 언니들 뭔데? 이분이 7대 품만 있으십니다. 아쉬울 거여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엄청 좋아요. 괜찮아 내가 능력. 진짜로? 이분하고 생각하는 여성 공짜로 먹어 무조건. 그리고 그래 저분은 저분은 하나만 저 소분이 딱 좋았어. 그럼 나 다음에 저분 나오셔. 그래 저분은요 대한민국 7대 품바 왕이십니다. 701 네. 고생 끝이래. 그 뒤에 여기 가면은 하나 더 데리고 가야 돼. 원 플러스 원이야. 아니 그 저기 그 여기 하나 또 데리고 가야 돼 여기. 언니 언니 언니도 모르는 말씀. 남자 둘을 어떻게 간달라 그래. 그래도 하나씩 데리고 가고 싫어? 어쩌실까? 괜찮을까 성? 어? 그냥 보낼까? 어?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네. 원 플러스 원으로. 네 그러면 요분 내려가시는 분은 저분까지 서비스로 드립니다. 좋아 오늘 맡아버렸어 이제. 공연도 하기 전에. 응. 자 그러면 가인이가 이제부터 북치고 장치고 가이치고 자 여러분들과 또 다른 신으로 또 이렇게 즐길 텐데요. 근데 입 같은 거 안 궁금해? 어? 나는 궁금해. 뭐 놀고 있으면 손이 부끄럽고 막 그래. 왜냐면 우리가 눈은 즐겁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입도 즐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눈은 지금 좋아. 손도 좋고 눈도 좋고 지금 오만 지금 저희가 다 좋아하는데 멋이 안 좋아 지금. 입이 안 좋단 말이야. 입이 입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불공평하잖아. 꽃나비 언니! 분바 꽃나비님!
나오는데 무엇을 알고 지금 얘기할까? 자, 우리 꽃나비 품바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판을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인이가 이제 퍼부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나요? 더워서 도저히 보다 내 옷들이 한번 좀 벗고 올게. 옷들을 무슨 되자. 싹을 못 벗어. 이거 어떻게 그 심의에 걸리고 그래요. 나 잡아가요. 풍기불란죄로. 그죠? 자, 더우니까 겉옷을 벗겠습니다. 자, 저는 퓨전 품바 가인입니다. 자, 그러면 옷을 벗고 이제부터 장구도 치고. 예, 저쪽으로는 아직 안 봤어요. 네, 이쪽 분들. 자, 이쪽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이라도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이라도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어제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따뜻한 방에서 처음으로 잡았어요. 네,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어디서 갔냐면 각자 차에서 잤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어제는요 따뜻한 방에서 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라도 이제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자. 그렇게 내 음악을 누가 주면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죠. 헤이!
100만 불잖아요. 폼은 그지? 내가 요거 하려고 지금 한 채 반을 팔았습니다.